안녕하세요. 서버 인프라를 배우자의 시안구루입니다. 자, 오늘은 윈도우 10 테크니컬 프리뷰 설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MS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죠. 운영 체제로 보자면은 MS DOS 시절부터 시작해서 윈도우 3.1, 95, 98, XP 이런 식으로 쭉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출시되는 제품, 노트북이라든가 데스탑에도 윈도우 8이 탑재되어가지고 나오고 있죠. 간간이 파워 유저분들은 운영체제가 설치되지 않은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 화이트박스 시스템에 우분투 같은 리눅스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윈도우 10이 작년 10월 1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요. 일단 기존 정품 사용자들 윈도우 7이나 윈도우 8, 8.1 사용자들에게 1년간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윈도우 스마트폰 있죠. 그러한 사람들은 윈도우 경험이 스마트폰까지 확대됐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윈도우 스마트폰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성 비서 코나타를 탑재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웹 브라우저인 프로젝트 스파르탄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윈도우 10에는 아직까지 윈도우 10 테크니컬 프리뷰 버전에는 아직까지 익스플로러 11,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이 탑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치를 해볼 건데요. 일단 PC 가상화 소프트웨어 VMware 워크스테이션 기반에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iOS 이미지 파일이 필요한데 다음 같은 주소로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접속을 합니다. 자, 주소 박스에 내용을 입력하고요. 그러면 다음 같은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스크롤바를 내려서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제품 키가 있고요. 이거는 복사를 해서 메모장에 붙여넣어가지고 보관을 해주신 게 설치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전이 있는데 버전이란다. 언어가 영어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어 버전이 있죠. 저희는 한국어 버전을 사용할 거니까 코리안 선택하시고 요즘 컴퓨터들은 대부분 64비트 CPU를 탑재하고 있죠. i3, i5와 i7 칩 같은 거를 탑재하고 있으니까 64비트 CPU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4비트 운영체제를 사용하면은 4기가 이상의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데스탑이나 노트북들은 전부 다 16기가나 아니면 32기가까지 메모리 확장을 할수 있으니까 요즘에는 64비트 운영체제를 설치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64비트 용 iOS 이미지 파일을 받기 위해서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아래와 같이 창이 뜨고요. 저장 버튼을 눌러서 iOS 이미지 파일을 저장합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저는 이미 받은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 파일을 사용해서 윈도우 10 테크니컬 프리뷰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취소를 하고요. 다운로드 받는 거를 취소하고 웹 브라우저 닫고 자, VMware 워크스테이션에서 가상 머신을 생성해서 그 위에 게스트 OS로 윈도우 10을 설치할 겁니다. 가상 머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New Virtual Machine을 선택합니다.
아, 그럼 마법사가 뜨는데, 아, 여기서 커스텀을 선택하고 넥스트. 그리고 하드웨어, 호환성은 하드웨어 버전이죠. 아, 워크스테이션 10을 선택하고요. 넥스트. 아, 그리고 설치를 어떤 매체를 가지고 할 것이냐. 아, 호스트의 CD롬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IS 이미지 파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것은 나중에 선택하겠다. 세 번째 거 선택하고 넥스트. 그 다음에 가상머신 위에 올라가는 운영 CD를 게스트 OS라고 하죠. 게스트 OS 종류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계열에서 윈도우 10 64비트 X64다. 선택하고 넥스트. 그리고 가상머신 이름입니다. 가상머신 이름을 재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펌웨어 타입은 기본값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는 설치를 보다 빨리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투 프로세서, 프로세스당 코어를 투 코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보통 뭐 듀얼 코어, 투 스레드 아니면은 포 코어, 투 스레드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완료하고 나서 이러한 프로세스 조정을 할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설정을 하고 넥스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가상머신에 할당할 메모리 양은 2기가 기본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그리고 가상머신 네트워크 커넥션 타입은 NAT. 넥스트. 그 다음에 IO 컨트롤 타입은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LSI로 즉 SAS로 되어 있습니다. Next. 그리고 디스크 타입은 스카시. Next. 그 다음에 가상 디스크, 새로운 가상 디스크를 만들어서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Next. 그 다음에 가상 디스크에 대한 용량은 60기가까지 늘어나도록 하겠다. 그리고 단일 파일로 유지하도록 하겠다. Next. 그 다음에 가상 디스크 이름 기본값으로 Next를 누릅니다. 그러면 다음 같은 요약 정보가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가상 머신을 만들겠다라고 요약 정보가 나옵니다. 이때 Customize Hardware 버튼을 눌러서 필요 없는 USB 프린터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Remove 버튼을 눌러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D, DVD를 선택해서 IS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 파일을 선택합니다. 윈도우 10 테크니컬 프리뷰 X64 선택하고 열기. 클로즈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가상 머신이 생성됩니다. 이제 전원을 켜고 운영체제를 설치해야 되니까 파워온 이것을 선택하시고요. 그러면은 설치 준비 화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창이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언어, 뭐 통화 형식, 키보드 타입, 이런 것들이 나오죠. 기본값으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다음 지금 설치를 누르면은 IS 이미지 파일에 있는 운영체제 설치를 위한 파일들이 가상 디스크로 복사 및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 리부팅이 되고 추가적인 설정을 할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사용권 계약서 화면이 나오면 동의함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설치 이유는 처음 설치하는 거죠.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시고 설치할 드라이브는 가상 디스크 60기가짜리 가상 디스크이다. 다음.
자, 그러면은 파일들이 복사되고 설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재시작 버튼을 누르거나 10초 정도 기다리면 자동 재시작이 됩니다. 자, 추가 설정 화면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윈도우 8.1, 8.0과 거의 유사한 화면이고요. 사용자 지정을 누르고, 그 다음에 설정, 네트워크 연결해서 홈 또는 회사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설정 화면에서는 전부 다 꺼짐으로 변경을 합니다. 다음. 꺼짐, 다음, 그 다음에 꺼짐, 그 다음에 스크롤바를 내려서 윈도우 디펜더도 꺼짐으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계정의 로그인,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의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로컬 계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정, 로컬 계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새 계정을 등록하세요. 여기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같은 화면이 나오면 스크롤바를 내려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의 사용자 계정을 만들면 됩니다. 저는 어드민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힌트는 다음과 같이 좋고요. 여러분들 꼭 이렇게 설정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계정 이름을 줘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마침 버튼을 눌렀고요. 이제 설정을 마무리하는 중입니다. 자, 이제 정상적인 화면이 나왔고요. 우측 아래에 보시면은 프로 윈10 프로 테크니컬 프리뷰 평가본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좌측 아래에 보시면은 시작 메뉴 시작 버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윈도우 7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런 대로 볼만합니다. 그리고 좀더 아래 보시면은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이라든가 윈도우 시스템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시작 메뉴에서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은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가지고 윈도우를 종료한다든가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 그 다음 탐색키를 누르시면은,
작업 표시지로 있는 탐색기 아이콘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요. 옛날보다는 좀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 드라이브를 누르면은 거기에 대한 파일 또는 폴더를 볼 수가 있겠죠. 내 PC를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시고 속성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윈도우 버전이 나오고 그다음에 프로세스 메모리 제가 안 봤네. 그다음에 컴퓨터 이름인데 컴퓨터 이름을 변경합니다. 이제 보이네요. 컴퓨터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설정 변경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변경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컴퓨터 이름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호스트 이름, 컴퓨터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리부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닫기 버튼을 누르면 재시작할까요? 이렇게 묻는데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고 윈도우를 재시작합니다. 재시작하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이 생성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상적으로 부팅이 됐고요. 엔터를 누르면 로그인을 할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됐고, 그 다음에 암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한번더 탐색기 아이콘을 선택하고, 그리고 내 PC에서 마우스 오른쪽 속성을 눌러주시면 컴퓨터 이름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을 선택하면은 이제 인터넷을 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정보를 보면은 버전이 11이란 글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잠깐 옵션을 설정할까? 적용시키고 확인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익스플로러 껐다가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구글하고 네이버가 보이도록 되어 있네요. 네이버 정상적으로 나오고 구글도 좀 느리네. 자, 구글도 나타났습니다. 구글도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 새로운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는 스토어에 관련된 아이콘입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살수 있는 스토어 아이콘이 만들어졌네요.
인터넷이 잘안 되시나? 자, 스토어, 아이콘은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 인터넷이 불안정한지 나타나지 않네요. 아, 그리고 나머지는 뭐 기존 사용하는 대로,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시작 버튼을 누르고 파워 아이콘을 눌러서 시스템 종료를 선택하시면은 윈도우 12 정상 종료 됩니다. 아, 그리고 설치를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iOS 이미지는 연결을 끊습니다. CD롬을 CD, DVD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Use Physical Drive, 그 다음에 Connect 선택하고 Connect를 해제합니다. 이렇게 하면 없어졌죠. 자, 윈도우 10 테크니컬 프리뷰 설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